alias Hansol, orang Korea yang medok. Nah, pertama-tama saya ingin mengucapkan terima kasih kepada Tokopedia atas kesempatan kali ini, karena saya bisa bertemu dengan 7 orang yang begitu inspiring, begitu keren, dan sangat ngetop. Jadi, langsung aja kita ketemu BTS. How are you? 지금 곡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분들이 되게 창의적인데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다들 집에다 계시다 보니까 그 창의적인 거를 기특한 거를 만드는데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스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일단 인도네시아 말로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Jika kamu pernah punya mimpi untuk menyelamatkan jutaan orang di dunia, tapi keahlianmu adalah rebahan, ini kesempatanmu, rebahan yuk di rumah aja. 이런 건데요. 제가 한국말로 이제 설명드리자면 세계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꿈이었다면, 그러나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방에서 뒹굴거리는 거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집에서 뒹굴거리세요. 집고 가세요. 이런 거예요. 내가 매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난 집에서 잠만 잡니다. 요새 아무것도 안 하고. 느낌이야. 슈퍼히어로. 네. 그럼 혹시 여기서 집콕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계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 Sorry. 저 이제 다 좋아하는 거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슈가님께 드리겠습니다. 많이 좋아하는 분입니다. 사실. 그럼 집에서 주로 뭐 하세요 요즘? 저요? 뭐 영화 볼 때도 있고 뭐 곡 쓸 때도 있고 사실 뭘 딱히 뭘 저거의 기본 수행은 뭘 안 해야 돼요. 집에서 뭔가를 되게 열심히 하면 안 되고 누워 있거나 맞아 뭐 TV 보거나 TV 보거나 뭔가를 되게 열심히 안 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한다. 운동을 해야지. 몸에 충전을 한다. 네. 아우, 네,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충전하는 것도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조금 진지한 질문인데요. 제가 RM님께 네. 질문하겠습니다. RM님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음악과 예술에 영감을 주는 것들을 찾으시는지 많이들 궁금해하니까 조금 설명해 주세요. 글쎄요, 그렇게 얘기하면 좀 거창해서 좀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럴 것 같긴 한데 생각해 주세요. 아니요, 그냥 뭐 보러 다니고 저기 모르는 동네 구경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보고 책 읽고 이러면서 주로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아우.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이제 제이홉님께 제가 많은 인도네시아 분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제이홉님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이홉님의 춤은 그 슈퍼파워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 비결이 뭔지 이번 기회에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냥 누군가가 제 춤을 보고 응원해주고 좋아해주니까 그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무대위 있을 때는 참 그 에너지가 지금 배가 되죠. 팬분들이 응원해주니까. 비결은 이제 팬분들의 응원이다. 그렇죠. 네, 다음 질문은 지민님께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요. 인도네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한번 짐 인 하면 짐 아웃이 안 된다라는 프레이즈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힘들거나 속상하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지민님과 BTS를 이제 검색하고 그 관한 소식을 보면 그만큼 위로가 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민님께서는 어떻게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 조금 알려주세요. 저도 뭐 항상 뭐 긍정적이게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바깥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요즘에는 평소에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그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가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받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상 속에 있었던 거에 조금 더 감사함을 네, 요즘 다들 집콕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V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새로운 뭐 취미가 있거나 집에 있다 보니까 제일 새로운 게 있다면 조금 공유해 주시겠어요? 저 요즘에 인터넷 강의 듣습니다. 인터넷 강의? 영어. 인터넷 강의 신청해서 책이 배달 택배 와서 인터넷 강의 하루에 1시간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공부를 꾸준히 말에 내공을 들여서 꾸준히가 아니라 지금 2일 됐고요. 그래도 2일이면 꾸준히지. 2일이면 꾸준히 맞지. 꾸준히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국님은 운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어제도 운동했어요.
아, 저도 운동을 좋아하거든요. 어,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실 뭐 운동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국님만의 이런 상황에도 건강하고 탄탄한 몸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비법이 따로 있어요. 뭐 헬스 운동하거나.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 운동기구가 많이 없잖아요. 네. 저는 기구가 있긴 한데 저도 맨몸 운동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이어가지고 뭐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전국인은 장소를 안 가리죠. 네, 뭐 진짜 간단한 거 뭐 팔굽혀펴기, 뭐 윗몸 일으키기, 뭐 스쿼트 뭐 이런 것만 꾸준히 해줘도 좋은 몸은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운동은 내일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오늘부터. 시작이 반이지. 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마스간땅이라고 하거든요. 마스간땅. 세계 최고 미남. 네, 빈님 차례인데요. 네. 어, 이제 손쉽게 혹시 요리할 수 있는 거나 요즘 집에서 이제 계시다 보니까 혹시 요리하는 게 있고 뭐 최애 메뉴가 있다면 그 비밀 레시피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최애 메뉴는 해물라면인데요. 해물라면. 네. 그 킹크랩. 이라고 있어요. 킹크랩을 집에서. 집에서. 상대 얘기가 좀. 아니, 킹크랩을 배달시키면 그 요즘 잘 와요. 새우가 서비스로 와요. 두 개랑 그 서비스로 온 거를 이 그 킹크랩 다리 하나씩 뜯어가지고 라면에 집어넣으면은 그 해산 향이 나잖아. 어우, 향긋해요. 아주 해산물 라면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네, 맛있겠다. 요즘 해산물이 잘 와요. 비법이 킹크랩이네요. 네, 비법은 킹크랩이죠. 킹크랩입니다. 킹크랩을 시켜주시면 네, 서비스로 새우도 오고 네. 라면이 기가 막힙니다. 역시 마스카다. 마스카다. 마스카다 맛있다. 전 이번에 인도네시아 음식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일 위에 있는 게 가도가도라는 음식이고요. 가도가도. 그 중간에 있는 게 른당이라는 음식이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사테하얌인데요. 사테하얌. 네. 제가 설명을 조금씩 하자면 이제 가도가도는 삶은 야채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땅콩 소스를 버무려서 흔히 먹을 수 있는. 맛있다. 가도가도. 네. 흔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른당이 사실 제일 유명한데요. 이게 한때로는 세계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히기도 했고 순소고기를 이제 인도네시아 각종 향신료랑 코코넛 밀크랑 이렇게 오랫동안 볶으면 나오는 음식이에요. 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다 먹어봤어. 제 음식 다. 아, 그래요? 른당은 이제 한국의 갈비처럼 좀 특별하죠. 조금 사실 좀 특별한 날에 먹는 양념갈비 같은 그런 느낌. 네. 맛있는 음식이고 가장 밑에 있는 건 사테하얌이에요. 그림만 봐도 조금 네, 맛있어 보이고. 저 그거 아니야? 우리 볶음밥 시키면 옆에 나오는 나시고랭 시키면 나오는 닭꼬치 그리고 이제 땅콩 소스랑 같이 먹는 맞네, 맞아. 기가 막히게 맛있어. 맞아. 아까 인도네시아 음식도 드셔보셨다고 했는데 그럼 혹시 여기 뒤에 인도네시아 과자도 조금 있는데 네. 과자도 드셔보셨나요? 물론이죠. 나 먹어본 것 같긴 해요. 약간 한국 그 옛날 과자. 비주얼이 친숙해 지금. 비주얼 친숙해. 근데 아까 대기실 저 바나나 우유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이 바나나 우유요? 네. 네. 이 바나나 우유가 사실 인도밀크의 그 바나나 맛 우유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도 가장 핫하고 또 코코페디아에서도 그만큼 핫하대요. 그럼 이 자리에서 저 대신 우리 막내가 한번 먹어. 아, 우리 정국이가 또 핫한 걸 안 웃어요. 그렇죠. 네. 핫한 거는 정국이 핫해. 굉장히 그 바나나 우유를 인싸밀크에 즐겨 마십니다. 아, 즐겨 마셔. 여기가 딱 진솔하게 진솔한 맛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솔직하니 맛있어? 먹어볼게요. 어, 근데 향 ASMR 맛있는데?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는데? 먹을게요. 아, 네네네. 맛있어? 다음엔 제가 조금 인도네시아 말로 진행할 텐데요. di Indonesia kita kan sering bilang semangat ya untuk menyemangati satu sama yang lain apalagi di situasi yang susah. Kalau di Korea kita bilangnya fighting gitu ya. Nah, kali ini aku bakal mengajarkan BTS kata semangat biar kita semua bisa bilang semangat bareng-bareng. Oke? Okay?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한국에서는 저희가 화이팅 하잖아요. 뭐 이런 으쌰으쌰 하거나 그럴대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선 스망앗이라고 같이 외치고. 스망앗. 네. 그래서 한번 스망앗. 다 같이 스망앗을 해볼까요? 그러면요. 네. 네. 하나, 둘, 셋. 스망앗.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 너무 흥미롭고 또 진솔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 꼭 전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어서 그 메시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음악이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꼭 알아달라라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눈샵 팬분들 대신해서 저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꼭 많은 분들께 영감이 되는 음악 꼭 계속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팬분들께 전하고 싶은 Thank you Tokopedia for making this session really fun and entertaining. And to everyone in Indonesia, thanks for your lovely questions. And please, we want you to know that we're here for you as always as well.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또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인도네시아어로 이제 많은 분들께 한번 저의 진심을 전해드리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번에 이제 읽는 방법은요 그냥 간단하게 인도네시아 까미 찐따 까무라고 까미 찐따 까무 네. 까무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둘, 셋 인도네시아 까미 찐따 까무 블라자 베바 송기르 토코베리아 사자